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지금 저는 정해박해 진원지였던 곡성옥터가 있는 곡성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 곡성성당은 정해박해 진원지입니다. 정해박해는 1827년 정해년에 전라남도 곡성을 시발로 하여 경상부터 상주, 충청도와 서울의 일부까지 파급되었던 천주교 박해의 옥사입니다. 신유박해 이후 살아남은 교인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교촌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곡성지방에는 1815년 을미박해를 피해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내려온 신자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생계수단으로 가마터를 열고 옹기를 구워 팔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827년 2월 덕실가마를 여는 축하연 자리에서 평소 성격이 포악하고 주사가 심한 한백겸이라는 예비신자가 주막 여주인에게 손찌검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주막 여주인 남편 전씨가 홧김에 천주교 서적 등 물증을 가지고 곡성 현감에게 한백경과 신자들을 고발하였고 이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곡성에서 시작된 박해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등지로 파급되었고 4개월 동안 500여 명의 교우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잡혀온 교우들은 당시 객사였던 현 곡성성당 자리를 임시 감옥으로 개조하여서 수용되었습니다. 당시 16명이 순교하였고 500명 중 대부분이 배교하여 석방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1957년 순교의 현장에 곡성분당을 준공하게 되고 성지조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로 들어가면은 우측에 사무실 건물이 보입니다. 순례자 도장은 사무실 출입문 옆에 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당 내부입니다. 성당 건물 뒤쪽에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옥터 전시실이 나옵니다. 작은 공간인데 천주교 서적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김대건 신부님 동상이 있는 하늘 못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십자가의 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복원된 옥사입니다. 지금까지 정해박해 진원지 곡성옥터 곡성성당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설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